안녕하세요, 오드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일본 무인양품에서 파는 제품들 구매를 해가지고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려고 여행 가기 몇달 전부터 무인양품 SNS랑 그리고 홈페이지 들락날락 하면서 신상품 그리고 유용한 제품들 찾아가지고 메모장에 쫙 리스트를 만들어서 짠, 요렇게 한 바가지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파 코너부터 한번 털어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요즘 일본에서도 진짜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해요. 이게 보틀 홀더인데, 열어보면 안쪽이 이렇게 돼 있어서 보온 보냉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이런 페트병에 든 음료를 여기에 이렇게 넣어서, 일단 이렇게 잠가주면은 냉기를 유지해줘서 오랫동안 차갑게 마실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손잡이도 있으니까 외출하거나 뭐 산책할 때 들고 다니면서 마시기도 편할 것 같고, 여름에 더워서 이제 편의점에서 음료 사 마시면은 다 마실 때쯤에는 미지근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날이 더우니까 페트병 겉부분에 물기가 생겨서 잡을 때도 또 찝찝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이렇게 딱 보관하면은 쾌적하게 음료를 마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여름에 외출할 때 이렇게 들고 나가거나 강아지랑 산책할 때도 여기에 물 담아가면은 산책할 때 시원하게 물줄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잘 사용을 할것 같습니다. 여름에 진짜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인기 있는 이유를 알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다음으로 구매 온 제품은 워터 보틀인데요. 이거 여름에 품절되는 매장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보시면은 이렇게 일반적인 플라스틱 보틀인데요. 요거는 이제 두 가지 사이즈가 있는데 저는 500ml 사이즈로 구매를 해왔어요. 제가 이제 여름에 물에 타서 마시는 차 종류 굉장히 좋아하는데 텀블러는 이제 밀폐가 안 되다 보니까 가루 넣고 흔들기 힘들고 또 이런 플라스틱 보틀은 입구가 좀 작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세척하기가 힘들어서 잘안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입구가 넓어서 세척하기도 편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요게 들어있어요. 얼음이나 티백 같은 거 넣고 마실 때 이렇게 걸러주기 때문에 편하게 마실 수가 있고 또이 부분에는 빨대 끼워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눈금도 있어서 활용하기도 좋을 것 같고 가격이 250엔밖에 안 하니까 여름에 한 번쯤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이 휑거인데요. 일본에서만 판매하는 줄 알고 구매를 해왔는데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가격은 일본이 더 싸긴 하니까 캐리어 자리 남으시는 분들은 구매해 오셔도 될것 같은데 여기에 모자를 걸어둔 걸 봤는데 굉장히 편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모자가 진짜 많아서 막 쌓아두는데 여기에 자주 쓰는 모자 걸어두면 되게 편할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모자 말고도 애매하게 옷장에 수납하기 어려운 거 있잖아요. 뭐 스카프, 벨트, 넥타이 이런 것도 여기에 딱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수 있어서 옷장 정리템으로 한두 개쯤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짠! 그리고 이 제품은 압축 파우치예요. 여행 가시는 분들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이런 제품 요즘 진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무인양품에서도 이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이 제품은 위, 아래 이렇게 수납이 다 가능하고요. 특이하게 이렇게 위쪽은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행 가서 애매하게 젖은 옷들 그냥 막 넣으면은 나중에 냄새 날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기에 보관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뒤쪽에는 일반적인 제품들 수납을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가운데 압축을 한번더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부피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퍼가 뭔가 좀 트어질 것 같아가지고 많이는 못 담겠더라고요. 그리고 손잡이까지 있었으면 이동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아쉬운 디테일들이 있긴 하지만 일본 여행 갔을 때좀 급하게 짐 정리할 아이템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추천템은 이 물티슈 케이스랑 물티슈인데요. 제가 이건 영상에서 진짜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려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익숙하시거나 한번 구매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이렇게 생겨서 위를 열면은 한 장씩 뽑아서 쓸수 있는 물티슈예요. 저는 이거 화장대나 책상에 두고 사용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사이즈가 딱 적당하고 살짝 알코올 성분도 들어있어서 뭐 닦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테이블에 올려놨을 때 부피 차지도 하지 않고 디자인도 예뻐가지고 진짜 이거 구매하고 나서 매일매일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사용하면은 이렇게 전용 리필 교체를 해주면 되고요. 저는 이거 일본 갈 때마다 몇 개씩 이렇게 쟁여오고 있어요. 진짜 이거는 한국에 제발 들어왔으면 하는 제품 중 하나인데 일본 여행 가실 분들 이거 활용도 진짜 높으니까 꼭 사오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구매해 온 제품은 LED 실리콘 타이머 라이트예요. 이게 실리콘 조명인데 촉감이 진짜 말랑말랑 너무 좋아요. 이 조명을 실리콘이 감싸고 있어서 되게 부드럽고 이게 사이즈가 침실에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해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본 제품이라 이렇게 110V인데 요런 돼지코 쿠팡에서 팔아요.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끼워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이렇게 온오프랑 타이머 버튼이 있는데요. 이게 1단, 2단 이렇게 두 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빛이 따뜻한 느낌이라서 침실에 뒀을 때 되게 아늑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빛이 두 단계인데 최대한 어둡게 해도 저한테는 조금 밝은 느낌이 있어서 세 단계로 나눴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 타이머도 있어서 30분, 60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막 조명 따로 끄지 않아도 자동으로 꺼지니까 되게 편하고, 그리고 꺼질 때도 이렇게 사르락 꺼지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게 실리콘이니까 떨어뜨려도 깨질 위험도 없고, 밤새 켜놔도 이게 뜨거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 방에 사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이제 실리콘이다 보니까 먼지가 되게 잘 붙어서 관리를 좀잘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 제품 블로그에 찾아보니까 예전에는 한국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판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어서 추천을 드리고, 한국에 없는 제품이니까 일본 가실 때 구매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다음은 충전식 두피 브러쉬예요. 이거는 욕실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건 이번에 구매한 건 아니고 저번에 구매한 제품인데 영상에서 소개를 안 해드린 것 같아서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 뒤에 C타입 케이블 단자가 있어서 여기로 충전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무선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두피 브러쉬 저렴한 것도 많고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 제품 구매한 이유는 그냥 이렇게 테이블이나 뭐 침실 어디에 둬도 두피 브러쉬인지 모를 것 같고, 무인약품답게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이라서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돌기가 4개가 있고요. 위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1단, 2단 스피드 조절이 가능해요. 두피 마사지 이게 사용해보신 분들 있나요? 요거 사용해보면 은근 시원해요. 제가 괄사도 사용하고 있지만 편두통 같은 거올때 이렇게 대고 있어도 되게 시원하고, 방수도 되기 때문에 반신욕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해도 완전 좋습니다. 그리고 미르가 이거 해주면 되게 좋아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짠,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진짜 캐리어에 넣기도 애매하고 부피를 어떻게 해도 줄일 수가 없어서 갖고 오느라 진짜 힘들었는데, 한국에는 판매하지 않는 제품이고 진짜 너무 이쁘고 실용적이라서 진짜 이거 지고 왔습니다. 이건 구급함인데요. 이렇게 손잡이도 있고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칸막이는 3개가 들어있는데 각각 원하는 사이즈로 조절을 해서 끼울 수가 있고요. 상단 트레이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거 여기에 올려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가 딱 약상자 사이즈랑 비슷해서 정리하기 좋고, 좀더 편하게 찾고 싶으면 약상자 윗부분에 라벨링까지 해두면 아이들도 찾아서 사용하기 편할 것 같아요. 진짜 들고 오기 너무 힘들었는데 확실히 실용적이고 예쁩니다. 그리고 이거 꼭 구급함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메이크업 제품들 정리함이나 뭐 스킨케어 제품 정리, 애완용품들 정리하는 용도 등등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가면은 몇개더 사올까 싶기도 해요. 캐리어가 조금 크시거나 이거 꼭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해 오셔도 아마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방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실리콘 주걱들을 구매를 해왔어요. 무인약품 실리콘 주걱들이 블랙 컬러다 보니까 빨간 요리 같은 거 해도 물든 게 보이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막 엄청 단단하지도 무르지도 않아서 요리할 때 굉장히 편해요. 일본에서 구매하면 가격도 저렴하고 택스프리도 되니까 이렇게 구매를 해왔습니다. 얘는 이제 스파츌러인데 이렇게 둥근 면이 있어서 프라이팬에 냄비 소스 같은 거 이렇게 덜어서 쓸때 편할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해왔고요. 이거는 이제 스프나 간단한 볶음 요리 이렇게 저을 때 필요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밥풀이 잘안 붙는 주걱이라고 해서 구매를 했어요. 엠보가 앞뒤로 있고요. 일반 밥주걱보다 좀 좁고 긴 형태예요. 이 제품 사용해보니까 밥알이 확실히 좀안 붙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밥알도 밥알이지만 이렇게 뒷부분에 돌기가 있어서 바닥에 내려놨을 때이 주걱이 땅에 닿지 않아서 편하더라고요. 일단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좀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구매했는데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욕실템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바디젤인데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제품인데, 제가 이거를 4통 사용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 통이 간당간당 해가지고 또 이렇게 2통 더 쟁여 왔습니다. 여름에도 이제 바디 로션 안 바르면은 하얗게 각질 일어나거나 간지러우신 분들, 보습력 있는 바디 로션은 좀 흡수가 안 돼서 불편하기도 하고, 향 있는 바디 로션 싫어하시는 분들 이 바디젤 완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젤 타입이라서 발림성이 엄청 좋고요. 진짜 사계절 내내 활용하기 좋아요. 저도 이제 몸이 좀 건조한 편이다 보니까 바디 로션 중에 좀 보습감 있다 하는 제품들 바르면은 그냥 하얗게 되고 흡수하는데 되게 더뎌서 오래 걸리는 제품들이 많은데, 거의 다 써가지고 젤이라서 발림성 진짜 엄청 좋고 하얗게 흡수 안 되는 부분 완전 없어요. 이렇게 반짝반짝하죠? 이게 이제 젤 타입이다 보니까 흡수가 막 보송보송하게 빠르진 않아요. 근데 보습감 적당히 남기면서 사용 후에 피부가 답답하거나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바르긴 했는데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향도 식물성 오일을 사용해서 좀 내추럴한 편이고요. 금방 날아가요. 약한 시트러스 향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바를 때 기분도 상당히 좋고요. 진짜 한국 무인약품에 이거 들어오는 날까지 제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같은 라인으로 바디 크림도 있길래 구매를 했습니다. 사용감이 젤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 얘도 이제 크림이지만 발랐을 때 하얗게 흡수가 안 되는 부분 없고요. 얘도 가볍게 마무리가 됩니다. 젤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보송보송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긴 해요. 그래서 핸드크림이나 푸크림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겉보석촉 같은 느낌이라서 끈적임 적은 핸드크림이나 바디 로션 찾으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약용 클리어 케어 브라이트 세럼이에요. 얘는 신제품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무지의 스킨케어 라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트러블 피부에 사용하기 좋은 클리어 케어 라인이고요. 얘도 바디 제품이랑 비슷하게 시트러스 계열 향이고, 이렇게 물같이 살짝 흐르는 제형이에요. 각질 제거 성분이랑 비타민C 유도체가 들어있어서 멜라닌 생성 억제, 기미, 주근깨 방지 뭐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약산성 제품이고 향유나 뭐 알코올같이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은 성분으로 만들어서 트러블 피부가 사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요즘 제가 턱 위주로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무인약품 스킨케어 궁금해가지고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뭐 꾸준히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은 약용 브라이트닝 클레이 팩이에요. 이런 클레이 팩은 제가 단지에 들어있는 제품들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떠서 쓰다 보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짜서 쓰는 튜브 타입이라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모공 위주로 이렇게 발라주면 클레이가 피지를 흡착을 해서 모공 관리할 때 편하게 쓸수 있는 클레이 팩이고요. 얼굴에 바르고 2, 3분 정도만 있다가 씻어내면 되는 간단한 팩이라서 팩 하는 거 귀찮아서 잘 못하시는 분들도 양치할 때 잠깐 바르고 기다렸다가 샤워할 때 씻어내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용을 해봤는데 자극적이지 않고 산뜻해서 여름에 피지 관리용으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관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 클렌징 면봉. 이거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면봉에 클렌징 액이 묻어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외출하거나 메이크업 전후로 메이크업 수정할 때 사용하기 편하다고 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메이크업은 눈화장이 제일 잘 번지고 수정하기가 힘들잖아요. 아, 10개밖에 안 들어있네요. 가운데 오픈하라고 있거든요. 오, 보면은 이렇게 둥근 부분이랑 뾰족한 부분이 있어서 용도에 맞게 활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아이라이너로 한번 그렸는데 지워볼게요. 생각보다 잘 지워지는데요? 어머. 우와. 이렇게 다 지워졌어요. 약계로 포장되어 있으니까 외출할 때 파우치 하나씩 놓고 다니면 진짜 잘 사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행 갈때 아이 리무버 챙기기 귀찮으신 분들은 요거 몇개 챙겨가시면 이걸로 지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간식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는 과일 젤리인데요. 100% 과즙 젤리래요. 포도, 만다린, 사과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이 포도 맛은 여러분 그 포도즙 파는 거 있잖아요. 그 맛이랑 진짜 거의 흡사해요. 우리가 일본에서 판매하는 유명한 곤약 젤리 맛? 그렇게 탱글한 식감이 아니라 뭔가 집에서 만들었을 것 같은 되게 부드럽고 말캉한 그런 젤리의 식감이에요. 저는 세 가지 중에서는 사과 맛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얼려 먹어도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얼려놨거든요. 얼리면 요런 느낌입니다. 얼리니까 더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얼려 먹는 게 훨씬 맛있고, 설명란 보니까 여름에 도시락 쌀때 아이스팩 대용으로 활용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식 상하지 않게 아이스팩 대용으로 가지고 갔다가 후식으로 딱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맛은 엄청 맛있다기보다 좀 내추럴한 맛이에요. 그냥 뭔가 딱 무인약품스러운 그런 맛이에요. 그래서 좀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먹는 것보다는 얼려 먹으면 꽤 맛있는 편이니까 얼려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 과자인데요. 흑당 들어있는 뭐 과자래요. 다 부서졌다. 요런 느낌? 뭐야, 맛있잖아. 아,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아, 이거 꼭 사오세요. 왜 하나만 사왔지? 이거 진짜 맛있다. 되게 기공감 있는 그런 과자 위에 흑당 코팅을 얇게 했는데 흑당 향이 진짜 미쳤어요. 너무 좋아. 진짜 기대 안 했는데 이거 의외로 맛있다. 이거 완전 추천. 다음은 바나나 바움쿠엠 러스크예요. 저 무인약품 바움쿠엠 진짜 좋아해서 다이어트 하기 전에 진짜 맛별로 사놓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었거든요. 그 바움쿠엠은 오븐에 구운 제품이라고 해요. 아,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퍽퍽해지는 그 맛이 커피나 우유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배고파서 다 맛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저 지금 피자 두 조각 먹고 리뷰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맛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 홋카이도 우유를 사용해서 만든 한입 도넛 제품들이에요. 얘는 우유랑 카카오. 오고, 너무 귀엽다. 약간 던킨 도너츠의 먼치킨이 생각나는 그런 비주얼이에요. 이거는 진짜 커피랑 먹으면 딱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홋카이도 우유랑 꿀 조합이래요. 짠. 아이들 우유랑 같이 간식으로 주면은 굉장히 잘 먹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물에 타서 마시는 음료들인데요. 소금 자몽, 소금 리치 이렇게 두 가지를 구매를 해왔어요. 이 제품들은 이제 운동할 때 수분 보충용으로 마시거나 탈수 방지용으로 마실 수 있는 음료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몽 맛이 궁금해서 이걸 한번 마셔볼게요. 이렇게 한 포씩 들어있고 7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500ml 넣는 거거든요. 아까 소개해드린 이 텀블러에 한번 넣어볼게요. 오, 진짜 과연 잘 녹을지? 약간 뽀얀 색깔이고요. 흔들어서 다 녹여줬습니다. 포카리 스웨트 향인데? 맛있어요. 분명 맛있는데 자몽 맛은 아닌 것 같아. 포카리 스웨트 그 자체. 그냥 가루 포카리 스웨트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게 소금이 들어있다고 해서 뭔가 짭짤함이 느껴질 것 같았는데 그냥 딱 포카리 스웨트 생각하시는 그 맛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타서 마시면은 근데 딱이긴 한것 같아요. 맛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름에만 판매하는 제품이라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 지금 시즌에 가서 구매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인약품에서 제가 구매해 온 제품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뭐 여행 가서 힘든데 매장 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사가지고 또 이고지고 오느라 힘들긴 했지만 제 영상 보시고 또 여행 가서 득템해 오시고 좋아해 오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영상 촬영했으니까요.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오래 봐요. 안녕.